그리고 이제 이거는 감자탕 하나 만들 건데 이건 할 거예요? 이태리 고추거든요. 되게 네. 매운 고추예요. 아, 이건 퓨전이네요. 감자탕인데 이태리 고추를 써서. 네네. 이탈리안 정식 그 요리를 이제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파스타. 아까 뭐였죠? 알리오. 올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참나물을 넣었더니 되게 약간 산뜻한 맛이 나서요. 네. 네. 그리고 고추장 파스타도 있어요. 드시면 고파, 고파. 되고요. 예. 더 매콤하면서 좀 뭐랄까요? 진짜 핫한 느낌이 나죠. 여기 좀 계세요. 내가 요거 저 냉장고만 보고 올게요. 알겠어요. 네. 네. 가져보세요. 아, 또 오신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뭐 정리한 티가 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피클. 네, 피클 많이 담갔어요. 중간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잼이거든요. 잼. 이제 무화과 잼 아닙니까? 무화과 잼이에요. 와, 네 알지 이거에. 아, 좋아해요? 형들 무화과 잼. 잼도 아니야? 형 무화과 잼이 지금 무화과 채리예요 지금. 한번. 무화과 맛있어. 자, 아 배고프다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씩 그러면. 와, 이거는 초무침이라서 골뱅이 무침. 아, 우럼 너무 좋아. 우럼은 각시지. 각시 탈. 우럼 각시 탈. 우럼 각시 탈. 괜찮다. 각시가 우럼 각시 탈. 그래서 맛있는데? 맛있다. 괜찮은데? 아까 양념이 없는 부분 먹었어. 양념 있어. 요거랑 같이 먹어봐. 채소랑. 골뱅이보다 약간 쌉싸름한 맛이 더. 네. 아, 그렇네요. 오히려 같이 먹어야지. 노래 가지 형님 봐. 통치는 모습이. 우와, 이게 한숟갈이에요? 세다, 세다. 예.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다 드시면 이따가 요리 어떻게 되는지. 이런 속도로 계속 먹어. 요리 가지 같이 깨끗하지. 오늘 특히 배고프다 그러셨어요. 헐.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먹어. 밥이 맛있어, 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되게 그냥 지나갔는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네. 두부? 여기 두부, 이거는 칠리 소스. 칠리 소스가 두부가? 오 마이 갓. 그리고 여기 이거는 하나 하나 여기 전부 먹어요. 칠리 두부. 오빠 이렇게 적극적인 거 처음인데요? 칠리 먹어봐. 이제 오늘 약간 퓨전이 되다 보니까 얘가 좋아해 지금. 아, 난 칠리 소스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니 진짜 형이 애기 입맛 같아요. 좋아하는 거 되게 저 사람 말 차이가 얼마나 나? 뭐야? 난 6살 때 나지 그냥. 얼마 안 난다. 와, 너무 맛있어 근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맨 직접 하신 거예요? 나 우렁이. 어 예. 와 지원아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야. 지원아 멀리 가니까 매일 먹어. 근처에 다 있는데. 진짜. 진수씨 말하고다. 너무 맛있다. 샤인이 좋아하지 마. 새끼. 아 은채원 씨도 좋아해요. 예. 아 은채원 씨도 좋아해요. 입맛이 좋았어. 아니 입맛이 맞으니까. 입맛이 맞아서? 이게 좋아하잖아. 애 놀래. 랩 아니에요. 작은 나이 아닌데. 우리가 다 70년대 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70년대 생이에요? 네. 지원 씨 70년대 생이에요? 예. 네. 뭐 그렇다니까. 나 80년대 생인 줄 알았어. 아니야. 예. 네. 매일 모습다니까. 매일 해주세요. 어? 최고죠. 사랑해? 아, 매일 다른 걸로 해주지. 사랑해? 매일 다른 걸로 해주지.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또 독특한 게 있어요. 어? 뭐지? 에? 파프리카 파프리카 김치요? 김치 속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 네, 그 우수하게 들어가는 양념을 그냥 여기 안에 담은 거예요. 예쁘게 정리해볼 테니까. 그렇죠. 아, 김치 이것도 커. 아니, 하긴 안 매워. 커다고. 하나만 더 한 번 더 잘라. 아, 자.
정난 씨, 정난 씨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거다. 짜. 네 언덕 이렇게 쌤 빠지게 준비해놨는데. 네가 좋아하는 마음을. 사람은 정성을 무시해도 그렇지. 한 번만 더 잘라, 한 번만. 어? 한 번만 더 잘라. 칼 내려놓으세요, 당장.